헌법 제29조 국가배상 청구권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9조 국가배상 청구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민법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시고 행정법에서도 좀 활용하시고 민법 쪽에서도 한번 활용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변호사 시험 대비용으로 사례형 객관식을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과 관련된 사례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중배상 금지 그 사례를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붙일 테니까 그한 14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강의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한번 국가배상 청구권 규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률이 뭐예요? 국가배상법이죠. 그다음에 국가 또는 헌법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했어요. 자, 이거를 국가배상법에서 범위를 좁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헌법 조문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요 조문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경과실일 때는 내부적 책임, 외부적 책임이 면제되고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일 때는 내부적, 외부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죠. 그 판례, 그 유명한 판례와 관련돼서 이거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위배되지 않냐라는 그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해석도 여기서 뒤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중요한 조문이죠.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았으면은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너무 조금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다면은, 그러니까 배상을 청구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보상, 재해보상이라든지 유족 보상 이걸 너무 조금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중 배상 금지를 다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조항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 문제를 보시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리게 문제 구성한 거.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뭐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보상하고 보상은 적법인 거죠. 그 다음에 배상은 위법. 뭐 불법행위라든지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한다. 이건 뭐 행정법에서도 만약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나오면 요 요건을 기억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법, 아까 2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국가나, 아까 헌법은 공공단체였지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최근에 포함되게 됐죠.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중배상금지규정이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 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요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금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규정. 그래서 헌법조항하고 국가배상법 조항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항 국가배상법 2조 2항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죠.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내부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무원은 최광의의 개념. 아까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됐었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공무원 개념으로서 최광의의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을 포함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외형이론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직무의 외형상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자, 이거 잘 나오는.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하는데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고 아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자 아까 제가 주의깊게 보라고 그랬죠. 헌법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했는데 국가배상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축소했어요. 그럼 선생님 공공단체가 뭐예요? 뭐 공공단체 지방 그 범위가 축소. 그래서 공공단체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기서 왜 이걸 좀 제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간에 이런 걸 굳이 하냐면 이 개념들이 헌재 판례에서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김에 저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 교과서를 참조해서 제가 그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협의회 공공단체, 그러니까 공공단체라 함은 협의 광의로 나뉘는데 협의의 공공단체라 함은 특정한 국가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말하는데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이 있다. 협의의 요 세 개에다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이제 광의의 공공단체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럼 공공조합이 뭐예요? 법정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좀 이렇게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요게 이제 시험에 그 요거와 관련된 헌재 판례들이 좀 있죠. 행정법상 영조물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된 거, 영조물법인. 그러면 영조물은 뭐예요? 영조물이란 함은 특정한 행정 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영조물에는 국립도서관, 국공립학교, 한국은행 등이 있어요. 최근에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됐죠. 그래서 법인으로 되는 과정에서 막 학생들이 막 그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법인으로 됐어요. 그런데 종전에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되기 전에는 그냥 영조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특정한 행정 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조물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은행 및 국립서울대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영조물 법인이며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상의 재단법인. 아까 공공조합은 공법상의 사단법인인데 이거는
공법상의 재단법인가 그 예로는 한국연구재단 요거는 요 두 개에 비해서 중요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데 아무튼 이게 공공단체예요. 공무원 개인의 책임. 공무원이 중요하죠.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외부적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내부적 구상관계 책임을 부담하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외부적 내부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 29조 1항 단서 아까 그 1항 단서 보시면 아니 선생님 아까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29조 1항 단서에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과실인 경우에서는 왜 책임을 안 진다고 해요? 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제29조 1항 단서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단서는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범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일단 그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헌법 제29조 2항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인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배상 금지. 연영. 이중배상 청구 금지는 원래 헌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1960년대 월남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 총에 맞아 다치거나 이런 거죠. 그거를 다 배상 청구를 하니까 그 박정희 정권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일단 규정을 해놨었는데 대법원이 상공헌법 때 위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서 헌법에 직접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박정희 그 정권이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났는데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헌법에 직접 명시를 해버렸다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을 다른 헌법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 판결할 수 없다고 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 요건 피해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등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겠어요? 위헌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이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남인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효력.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해서 군인 등이나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반 국민. 국가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군인이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헌재 입장하고 대법원 입장이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헌재 입장은 상대적 효력설이고 대법원 입장은 절대적 효력설인데 요 의미를 저랑 같이 간략하게 보고 요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 그 요 강의 뒤에 제가 이제 강의를 붙여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사례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민간인이에요. 근데 갑이 군인이고 병도 군인이에요. 근데 을이 민간인이 운전하는 차량하고 갑이 운전하는 차량하고
쾅 부딪힌 거예요. 근데 갑이 운전하는 군용차에 탑승했던 병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병 군인은 또는 병의 유족들이 쌍방과실이니까 을 민간인 민간인 또는 요 갑 군인 근데 갑 군인이 그러니까 같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지는 경우는 그 뒤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병은 그러니까 민간인에게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갑 군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민법상의 그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배상 청구는 부진정 연대 채무예요. 그거는 이제 요 강의 사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진정 연대 채무가 뭔지 분할 채무가 뭔지 그거는 요 사례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병은 아까 재해 보상이라든지 뭐 유족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취지냐. 그러면 병이 민간인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다 받았을 때 을이 부진정 연대 채무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자기 과실을 넘는 부분을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원래 얘한테 요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라 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너한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뿐만 그 뭐야 배상 의무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그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효력설이고 아니다. 요거는 너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 군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민간인이 다 갖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요게 상대적 효력설. 그게 상대적 효력설이 헌법재판소의 태도고 절대적 효력설이 대법원의 태도. 그거를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헌재 입장은 상대적 효력설. 피해자인 군인 등과 국가 상호 간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인 일반인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 가능. 상대적 효력설. 대법원은 절대적 효력설이어서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면 일반인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사례 강의를 붙여 드릴 테니까 그 사례를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배상 규정의 적용 범위는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배상 1항 단서 중에 경찰 공무원 해당. 그렇지만 경비교도대원 공익공무원은 군인 여기에 군인이 아니라는 거. 그럼 아닌 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손해를 받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중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법상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전투 경찰 순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그다음에 최근 중요한 판례예요. 이게 그 특히 원래 행정법 판례로 이렇게 다뤄졌는데 최근 변호사 그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요걸 다뤘어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그 가령 이제 뭐 군인이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재해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국가 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나서 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나서 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거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요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권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병인 갑은 전투 훈련 중 같은 부대 소속인 군인 병을 태우고 군용 차량을 운전하여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민간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 충돌, 이로 인해 군인 병이 사망을 한 경우에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배상의 청구권에 관한,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보시면 을이 민간인이었고, 근데 이제 전투훈련 중에 갑이 운전하던 차량에 병이 탑승해서 이렇게 가다가 요 두 차량이 꽝 하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병이 이제 사망을 해, 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유족이, 그러니까 을과 갑을 상대로, 근데 이제 갑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갑 뒤에 있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이렇게 해오겠죠. 을 같은 경우 민간인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을과 국가, 그러니까 갑 뒤에 숨어 있는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 채무의 성질이 보통 뭐라고 해요? 이런 채무를 실제로 과실이 요 민간인에겐 3이 있었고, 그 판례 사안에서 보면 요 군인에겐 1이 있어서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요 채무의 손해배상 채무의 성질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제 변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변시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적인 얘기, 부진정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용자랑 피용자가 있어요. 뭐 이런 걸 아시겠죠? 사용자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용자는 거기에서 고용된 근로자 내지 노동자.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고용된 피용자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나르다가 그 과실로 이렇게 벽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의 뭐 어깨에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 행인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용자를 병이라고 하고 피용자를 을이라고 하고 피해자를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은 요 불법 행위를 한 사람, 과실로 인해서 이 피용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요 개념은 이제 그 민법을 안 하시면 조금 이제 낯설 수도 있는데, 요 사용자는 뭐냐면 이 피용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영역 내에서. 그 다음에 이 피용자가 돈이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요 사용자인 병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민법 756조에 기해서 사용자 책임. 그러면 갑은, 그러니까 피해자인 갑은
민법 750조에 기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이 사용자의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법 조문에 의해서 따로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만 둘 중에 한 명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손해 1,000만 원의 손해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명만 다 갚아버리면 이 채무는 없어져요. 대신에 내부적으로는 원래 구상관계가 없지만 신의칙상 아까 과실 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 3:1이면은 둘 중에 하나 먼저 다 갚고 그 저 사람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게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예요. 그러면 분할 채무는 뭐냐? 원칙상 민법상 채무의 원칙이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 특히 다수 그 채무자가 여러 명 등장할 때 민법상의 채무의 분할 채무 원칙인데 상법상은 연대 채무가 원칙이에요. 근데 민법상 채무가 분할 채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해져요. 채권자가 그 여러 명의 돈을 빌려갈 때 꼭 연대 채무를 요구를 하고 아니면 연대 보증 뭐 이런 걸 요구하지 그냥 니네 알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공동 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이제 갑하고 을, 병 갑이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였어요. 갑이. 근데 아버지가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는 재산도 있지만 그 채무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가 이렇게 많을 때는 항상 그 한정 승인 내지 상속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채무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아들인 을하고 병이 있을 때 요 사람들이 갑에게 지는 채무는 분할 채무예요. 그래서 상속 비율에 따라 뭐 1:1이면 그 부분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갑도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고 병에 대해서도 요 상속분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게 분할 채무예요.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이 비율이 아니라 다 일단 다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진정 연대 채무고 분할 채무는 요 부담 비율만큼만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요 전제를 깔고서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병이 민간인 을하고 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들어올 때 원래 요 채무의 성질이 각각 발생해요. 여기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국가는 국가배상 청구 이게 다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예요. 근데 이 군인이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이라든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9조 2항 단서에 의해서 요 국가배상 청구권이 없어지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자, 근데 만약에 병이 을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구를 안 하고 요 민간인한테 청구를 했을 때는 민간인은 일단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국가에 대해서 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일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 청구를 해올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국가배상 의무가 채무가 이제 없어 이중배상 금지 규정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건 절대적으로 없어져서 너한테도 구상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요게 대법원의 태도. 그래서 절대적 소멸설. 근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아니다. 이건 부진정 연대 채무의 본질상 이 민간이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 부진정 원래 손해배상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다 하고 나서 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 청구를 해올 때 요거는 구상을 해줘야 된다. 요게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대해서 여기서도 채무가 소멸하고 너한테도 채무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는 그걸 다 갚을 필요 없이 네가 해당하는 4분의 3만큼만 갚아라. 분할 채무처럼 이렇게 갚아라. 이게 대법원의 태도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단 다 갚고 나서 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태도인데 대법원의 태도는 분할 채무처럼 너도 3만 갚아라. 나도 1만 갚으면 되는데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저쪽으로 배상을 받으니까 나는 갚을 필요가 없는데 너한테도 네가 뭐 이렇게 다 갚고 나서 구상 청구할 때 나는 그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서 너한테 갚을 그것도 소멸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급부해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데 대신 신의치상 과실 비율이 만약에 정해지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아까 사용자 책임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분할 채권 채무란 하나의 가분 급부에 대해서 이제 분할 채무란 채무자가 다수 존재하는데 분할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비율만 아까 상속 비율만큼만 그래서 3대 1이면 3만큼만 그래서 현행법상 병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죠. 국가배상법 2조에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 공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혹은 받았을 때는 2번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규정. 근데 대법원 아까 분할 채무처럼 본다 그랬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갑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다시 요 원래 갑 군인이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국가가 배상하는 건 왜 그래요? 군인이 전투훈련과 관련돼서 그 어떤 이제 손해를 그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돼서 이건 그 기관이 행위한 것처럼 봐서 국가 자체가 책임을 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경과실일 때는 국가만 책임지고 얘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얘가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은 얘도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얘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면 을, 갑, 국가 세 명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병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에요. 부진정 연대 채무. 그거와 달리 을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병의 유족에게 을은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변제하면 된다. 자신의 부담 부분을 병의 유족에 배상하면 된다고 했죠. 대법원은. 그래서 대법원은 만일 을이 손해배상 전부를 병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의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죠. 반대로 헌법재판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을이 병 유족의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갑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구상 청구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 규정과 평등 원칙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한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그다음에 분할 채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걸 토대로 해서 그 계속 한번 몇 번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걸 구별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는 민법하고 행정법하고 헌법이 같이 논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딱 해주세요.